내년도 의대 정원 발표가 내일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충남대 등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정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. 증원된 정원은 비수도권의 80%인 1,600명, 수도권의 20%인 400명가량 배분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111명인 충남대는 최대 200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. 이와 함께 정원이 40명인 단국대와 49명인 건양대도 증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한편 충남대 의대와 병원 교수들로 꾸려진 비상대책위원회는 호소문을 통해 정부가 주장하는 필수 의료 살리기는 의사 증원이 아닌 효율적 배분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원점에서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